자, 오늘도 자 여러분들을 위한 스피드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등 당첨금 5억. 5억으로 뭘 할 거예요, 당첨되면? 미국 주식. 아, 투자를 하겠다. 주식 하시나요? 아, 주식 하죠. 미국 주식은 딱 그 한 종류 있습니다. 돈 벌고 계시나요? 존버 몰라요, 존버? 아니, 저번 주에 나온 근데 그 누나가 그 장기 투자했잖아. 그렇게 하여튼 좋은 종목을 골라서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알았어요? 좋아요. 아, 여기가 그 광화문 뒷골목, 그러니까 서울 역사박물관 뒤쪽인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LG빌딩이 있어서 LG생건도 있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흥국생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그 시네큐브라는 극장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그 제 와이프를 저기서 만났죠. 시간을 돌린다면 시간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회사가 많다. 창피하진 않으세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아, 내가 창피해? 나, 야, 네가 다 창피해. 이거 들고 있잖아. 아, 저는 그냥 여행 온 외국인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냥 놀러 왔습니다. 좋아요. 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어려우실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직장인들 저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한 번만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외국계. 와,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 외국계 몇 년 차시죠? 한 4년 차 된 것 같아요. 4년 동안 다니고 있다는 거 보면 그래도 만족을 하신다는 거겠죠? 아,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온 회사라서 여기 다닌 지는 한 1년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해외에서 일하다가. 어느 나라에서 일하셨죠? 중국에서. 그럼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중국계 회사겠어요? 맞아요. 대학도 외국에서 나오셨어요? 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아닙니다, 한국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제 주변에 보면 해외 대학 나와서 거기서 취업이 안 돼서 한국으로 왔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때요, 해외 대학이 취업이나 인생에 좀 도움이 될까요? 워낙 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는 좀 지난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이나 어찌됐든 타지에 혼자 있으면서 겪어야 되는 외로움이나 그런 거를 혼자 극복하는 게 본인 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총 사회생활은 4년이지만 가장 큰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로 고민.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일하면서 이 직무가 내가 맞나? 아니면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할 만한 이 업계가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직 생각이 없어도. 보면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평가하는 사이트들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평점을 매겨본다면 몇 점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4.5점. 아니, 높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가 다 바탕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을 테고,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대로 돌아간다면 요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네. 나를 위한 시간을 쓸 것 같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생들은 뭘 더 준비해야 될까 계속 스펙을 쌓고 이런데,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당시를 즐기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나중에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잘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 이루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가정을 이뤄서 평범한 네.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7년생. 그럼 정말 아직 20대고. 근데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같이 있을 때 조금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게 딱 갖춰졌을 때 외부에서 챌린지한 거를 맞닥뜨렸을 때도 그게 타격을 많이 안 입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이 조금 안정감을 줘야 네. 그 외 부분에서 조금 더 내가 리스크를 또 부담할 수 있고. 네네네, 맞아요. 가와만사종이랑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 하신 분들께 복권을 한 장씩 드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복권 여기 드리는데 1등 당첨되면 저한테 한 30% 정도는.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진짜 역시나 목표나 꿈이 평범한 가정을 이뤄서 평범하게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다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막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야. 그리고 평범하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가정을 이루셨는데 행복하신가요? 이게 저번 인터뷰도 안 봤지. 20대로 돌아가면 뭘 할 거예요? 20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결국엔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냥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다시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후회하고. 지금 후회하시나요? 취준생의 그래도?
아니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생이 그 5점 만점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5점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잘 넘어갔다. 아, 좋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짧게 저 인터뷰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 진짜 짧게. 네. 아니,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5살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는 옥문입니다. 아, 지금 몇 년 차시죠?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한 회사에서 7년 정도 다니시나요? 아니요. 이직 한번 했고 이 회사에서는 한 5년 정도.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쪽인가요?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 중소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존에는 중소에서 네. 한 2년 정도 다니고 이직을 했고요. 요즘 보면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는 이유가 중소기업 가면은 평생을 중소기업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아서 옮겨온 케이스라서 약간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잘 되신 분들 보면 다 운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운이 좋긴 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몇 년 이상 하셨잖아요. 지금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냥 제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일이 좀 많으셨나요? 오늘도 야근이라 잠깐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회식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다 나오신 거예요? 네. 원래 정시퇴근을 잘 하는데요. 최근에 좀 몰려서 잠을 못 자는 거. 아, 일도 스트레스가 네. 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지금 사시는 거는 어느 쪽에서 살고 계세요? 집은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수원에서 광화문 멀지 않나요? 다행히도 통근버스가 있어서. 아, 찐대기업이다 진짜. 와. 사실 원래 본가가 수원은 아니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 일찍 하셨네요. 결혼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는데 약간 안 좋은 일에 엮여가지고 집을 전세 사기 비슷한 걸 당할 뻔해서 그게 조금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에 잘 해결은 됐지만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선생님, 그 저희가 그 인터뷰하신 분들한테 복권을 한 장씩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당첨금이 5억이에요. 세금 떼면 한 3억 정도. 3억 정도로 손에 쥐시게 된다면 어떤 걸 하실까요? 집부터 사야죠. 아, 집 사는데 못되겠다. 네. 아, 여기 복권이요. 이거 드시면 여기 저 선임분들이랑 같이 또. 야간 한다. 전 일하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얼른 퇴근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일단 뭐 예물 이런 것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은 좀 없었는데 그 간소화를 위해 와이프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나쁜 사람들 아닌데 혹시 어려우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뽀모도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제가 03학번인데 그때 첫 소개팅 했을 때 여기서 파스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2003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 잘 지내니? 아, 그냥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저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저 광화문에 계신 직장인분들 짧게 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고맙습니다. 간단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만 10년 차 되는 직장인이고 신문사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다니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직이나 뭐 퇴사 이런 거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광고 사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 이름 되면 만날 수 있는 곳들은 무궁무진하니까 인식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 거에서 오는 자유로움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년 앞두고 계신데 네, 지금 느끼는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영속성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들이 이제 6개월 됐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65까지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네. 포인트에서 여러 생각들이 들겠네요. 네네네. 그 실례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렇게 연식은 사가 보여도 90년생입니다. 90? 네. 아, 우리 좀 전에 90년생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분도 네. 올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3년 됐고요. 회사에서 팀장님이 제 와이프 소개시켜줘가지고 정말 네. 그 미들맨이었네, 그렇죠?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네.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초일류 미디어 개발 다니고 있으면 그 정도는 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아, 초일류 미디어 바로 여기 그렇죠? 여기 그렇죠? 건너편에. 네. 근데 요즘 보면 정말 결혼 많이 안 하죠?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인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결혼을 많이 했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한 30%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왜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인식 자체가 한국이 좀 하늘에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게 아니면 미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결혼해야 되고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그런 인식이 먼저 앞서서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런 사실 기준은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마음속으로 네네. 혹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맞아요. 그런 기준을 네네. 만들어 놓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애를 낳으신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네. 아이 낳으니까 일단 너무 좋고요. 진짜 집에 가서 딱 얼굴 쳐다보면
이제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면은 아, 참 내 결정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생의 퀘스트 하나를 잘 넘긴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사실 서울 사람들이 삭막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애기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다 귀엽다고 하고 머리 만져주고 하니까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네, 즐겁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들 얘기 나오니까 살짝 얼굴에 미소가 그렇죠? 어, 혹시 와이프분이 또 네. 일을 하시나요? 예, 와이프도 일을 지금 이제 육아휴직 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많이 아무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아니 오늘 싸우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싸우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항상 제가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를 네. 낳는 건 전적으로 그렇죠.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애를 낳으면 모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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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네. 또 갈등이 생깁니다. 아, 그런 것만 또 잘 넘어가면 또 싸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네. 8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네. 안 가고 지금 네. 뭐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와이프가 오늘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저도 멀리서 봤 는데 혼자서 네. 여기를 그냥 배회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또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네. 혼자 있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터뷰하신 분들께 복권을 네. 드리고 있거든요. 네. 4억 내외가 생기면 네. 어떤 걸 하시겠어요? 가족들 좀 나눠주고 그리고 집 살 것 같아요. 연초에 하나 상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1억 얼마가 한 2개월 사이에 올라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아,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지역이 어디죠? 성동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 아, 거기 또 마용성 중에 하나인데 이 복권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직 실패 아닙니다. 네네네. 꼭 1등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야, 성동구. 아, 진짜 요즘 집값이 미쳤어. 작년 연말만 해도 다들 아무도 살려고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 초부터 이상하게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내 친구가 작년 말에 잠실에 파크리오를 30평대를 다 말렸어. 사지 말라고. 근데 샀단 말이야. 지금 벌써 3, 4억 올랐다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사. 돈이 없어. 그냥 돈이 많아서 산 거야. 그때도 살려면 돈이 필요해. 와이프분이 친정 가면 무슨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갔어. 갔는데 정말 나는 하루 종일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 명동 가서 영화 보고 수성동 계곡 가갖고 혼자 가래 물 담그고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보고 싶어요. 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쌤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럼 짧게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 24살 양동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생인 거예요? 24살이면? 01년생 20학번입니다. 20학번. 저는 그 20대랑 얘기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제일 큽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뭐가 하고 싶었어요?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멋있는 어른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번듯한 직장에 가정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었나 봐요. 네, 저는 솔직히 중간은 가자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로서는 아직 중간도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중간도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늘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나 SNS 같은 데서 그렇죠? 네, 맞아요. 물론 아직 좀 많이 남은 시기긴 하지만 딱 하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조금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면접에서도 이런 거 좋습니다. 기업의 이름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께 복권을 한 자식 드리고 있어요. 한 3억 정도의 돈이 한 번에 생긴다면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부모님과 나누겠습니다. 잘 키우셨다 진짜. 3억이 큰 돈일까요? 큰 돈이죠.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세요? 30-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을 좀 짧게 하시나 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너무 바쁘신데 복권 꼭 당첨돼서 힘내세요. 잘 살고 계신 남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40대의 고민은 뭐예요? 40대 고민. 저 친구도 그렇지만 나도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이걸 진짜 막을 수가 없네.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슴에 복권 가져가시죠. 내가 지금 이 3억을 갖고 가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커요. 회사 잘리고. 3비로 날잖아요. 아, 그건 그러네, 진짜. 인터뷰 여기까지 할까요? 팀장님 직무가 맞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팟캐스트를 좀 해보기도 했었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는데 또 자아 실현을 여기서 하게 되고 아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직장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잖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최소한의 호감을 가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 그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 이게 좀 잘해야 돼. 좋아하는데 아예 못해. 그러면 그게 재밌겠어요?
결국엔 떨어진다니까. 잘 하시나요 지금? 아, 옛날엔 잘했는데 예전 같지 않네. 예전 같지 않아. 다 그래. 너도 나이 들어봐. 나이 들어보세요 진짜. 다 그래요. 아,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 우리. 네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어쩐 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이 동네에 사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이가 여기 오페라 연습을 하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일은 안 하고 계시고요? 네. 혹시 예전에는 일을 하셨었나요? 네.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을 그만두실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더 하고 싶은데 커리어적으로? 육아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었고 다른 공부를 하려고 그만뒀는데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런 생활이 그냥 이어지는 바람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진 못했죠. 미국에서도 사시다가 한국에 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완전 아기 때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이들이 훨씬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다. 여기는 암만 해도 서울만 보자면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이동도 힘들고 뭘 하려면 요즘은 다 예약을 하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같이 경쟁적으로 막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나 그건 우리가 늙어서 그래요.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더 편하다고. 요즘 분들은 커리어를 이제 그만두는 게 부담스러워서 네. 출산이나 육아를 좀 꺼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좀 사회가 경쟁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물가도 엄청 많이 높아졌잖아요. 생활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결혼을 했으면 육아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자제분이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두 명이요. 그 자제분을 두 분 키우시면 연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억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시켜줄 수 있다. 자제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건 생각 안 해봤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립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아니면 이 사회에 그냥 적응하느라 그 시대에 뭐 유행하는 거나 인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데 편승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본인들이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독립적인 인간으로 크게 바라시네요. 맞아요. 아니 요즘 보면은 근데 초등학생부터 이제 의대 수반을 네, 만들어서 학원을 보내고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쪽이랑 좀 거리가 어려운 것 전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대를 원하면은 그걸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터뷰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복권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3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당장 쓰진 않고 일단 저축을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꼭 저 1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치TV요? 네, 캐치TV라고요. 네. 잡다의 캐치거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인터뷰 5명 마쳤습니다. 아니 오늘 좀 일찍 끝난 기분이에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머리에 기억이 남고 특히 저 마지막에 우리가 계속 직장인들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전업주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또 느낌이 새롭네요. 아무튼 오늘도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좀 반가웠고 이게 저는 근데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계속 아쉬운 게 생각나. 이런 걸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볼 걸 할 때마다 또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도록 할게요. 안녕. 이게 좀... 이번 주의 고민이 뭐예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명절 너무 즐겁고 나도 기대되지만 애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이러니까 돈 나갈 거를 그래서 아무튼 여기저기 이렇게 주식도 좀 팔고 하면 이러고 있는데 재밌어요. 추석 화이팅!